안녕하세요. 멋있던 분석하는 남자 핸드파랑 파랑입니다. 오늘은 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데 단위당 별점의 수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그런 관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P관리도 이때는 무엇이다? 이항변수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집단으로 구성된 이항변수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유 같은 경우는 각 항목의 결점이 여러 개일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다항변수다. 세 집단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항변수, 다항변수 이런 것에 따라서 유랑 P가 이제 구분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미니탭을 통해서 분석을 수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통계분석. 자, 통계분석 들어가시고요. 자, 관리도에서 오늘도 개수형 관리도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U가 있습니다. U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 보시다 다항변수 세 집단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변수를 이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eturn이라는 것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하겠고, 자, 붕근 크기는 똑같이 이제 배틀이라는 것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난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U 관리도라는 것은 무엇이다? 어떤 단위당 결점의 수를 모니터링한다. 단위당 결점의 수를 모니터링하며 어떤 결점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다항변수를 사용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U관리도다. U관리도가 이렇게 단위당 표본 카운트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실내 구간 상한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렇게 U관리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가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